전라남도가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시상식과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전라남도가 지난 20일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주제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.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영상 시청과 함께 수해복구 지원금 전달식, 그리고 복지유공자 36명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. 특히 사회복지의 날 영상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과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고, 이 자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서 수해복구 성금으로 1,9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